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샬롬 공동체의 비전과 축복이라는 주제로 시편 144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이 15절이 전체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 앞선 구절을 비칠 수 있나요? 1절을? 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예, 이 시편 144편은 하이라이트 시편과 같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방패. 이 구절들을 보면 물론 사무엘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지만 시편 18편의 말씀을 떠올리죠. 그 시편 18편의 말씀이 이 안에 녹아 있고 그 밑에 3절을 보면 몇 편이 생각나세요? 여러분 이제 시편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아니래요? 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몇 편 같아요? 8편이죠. 네. 시편 8편이잖아요.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시편 8편이 또 3절에는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43편에 흐르고 있는 그 주제는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 무엇에 능하냐면 이 시편의 하나님은 거룩한 용사로만이 비교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는 전쟁에 능하신 왜 전쟁이라는 그 거친 표현을 할까 그렇지만 가장 긴박하고 급박한 우리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 현상이 전쟁이에요. 맞죠? 그래서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정말 시간을 다투면서 해야 될 때 우리는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예.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조건 하나도 녹록치 않은 가운데서 그래도 목표를 향해서 가야만 될 때 우린 이것을 전쟁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사랑과 전쟁. 예. 사랑도 전쟁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전쟁이란 피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긴박한 상황과 그리고 모면할 수 없는 순간을 말할 때 우리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전쟁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 리얼리즘 영화들을 보면 여실히 나타내 줍니다. 옛날 중국 영화를 보면 아무리 칼이 많아도 주인공은 맞지 않고 베이긴 하죠. 베이기는 살짝 베이지만 싸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화살을 맞지만 끝까지 싸우죠. 영화 끝날 때까지는. 예, 화살을 이렇게 탁 꺾고 또 싸우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이 독일군의 아주 성능 좋은 그런 그 화력으로 총으로 상륙하는 미군들을 사격해서 쏘아내는데 총알에는 눈이 없죠. 사정없이 뚫고 지나가는
아주 섬뜩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예, 전쟁은 보호막이 없다. 누가 맞을지 모르죠. 누가 죽을지 모르는 거죠.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총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말이 없죠. 네, 그리고 검붉은 피가 이렇게 적셔지는 모습을 봅니다. 전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전쟁이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전쟁과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은 온실 속에 있어. 너희들의 에덴 동산에는 이제 아무 해도 없을 거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예, 여러분들은, 너희들은 안전하다. 예,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전쟁 가운데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오늘 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손과 손가락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손으로 활을 잡고 손가락으로 화살을 먹여서 당기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를 전사로 만들어서 거룩한 용사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회피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면 대결하고 직접 맞부딪히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면 돌파를 하게 하신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예, 전략적으로는 빵이죠. 예, 뒤에는 요단강, 지금은 요단강이 아주 허술해요. 그러나 왜냐하면 그 요단강으로 흐르는 물을 다른 데 관계 용수로 다 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요단강은 매우 창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유속도 있고 그 다음에 양도 풍성해서 그냥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저 이방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동기 후기 그리고 철기 시대 초기의 문화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장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무장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 배수진을 친 거예요. 요단강을 뒤에다 놓고 거기에서 남자들이 주력부대가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갈공명이 성문을 여덟 팔자로 열어놓고 망루에 혼자 앉아서 거문고를 타는 모습하고 같아요. 예, 그게 삼국지에 나오는데, 예, 병사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백만 대군이 몰려오는데 성루에다가 불을 밝히고 성루에 혼자 앉아서 유생의 관과 옷을 입고, 예, 그리고 거문고를 타는 거예요. 청승맞게. 적군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떨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는 저 문제의 제갈공명이 지금 혼자 있으니까 가서 단칼에 목을 베서 우리가 성을 차지하자가 아니고 뭔가가 있어. 뭔가 저 뒤에는 백만 대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함정이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어떡하죠? 뻥카면 어떡할까요? 예, 별 수 없어. 그래도 별 수 없어.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은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요단강을 뒤로 하고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주력부대들이 한 일주일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간담이 녹아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전성기 때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가드를 내리고 이렇게 얼굴을 대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 더 무서운 거예요. 아, 가드 올리세요. 왜 내리고 그러세요? 네? 그래가지고 괜히 한 대 살짝 때렸다가 그 다음에 그 살인의 훅이 들어오면, 예,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세요? 보면 이렇게 그 마이크 타이슨 전성기 때 KO를 당할 때 보면요, 정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 KO가 돼요. 예, 이렇게 빗나가다가 스치고 지나가면 거기에 맞아서 그냥
헤비급 챔피언들이 나가 떨어지는, 예, 그래서 핵주먹이라고 부르죠. 예, 그가 가드를 내리고 얼굴을 들이대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 그와 같은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기술이 뭘까 하는 거죠. 뭘까?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5절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비춰주세요. 5절 말씀. 예, 그 주님에게로 우리가 방패와 요새와 산성이 되는 그 주님에게로 우리가 피하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기에?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6절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아멘. 용사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명분만 높이 세워놓고 사실은 힘이 없는 그런 힘없는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가 강림할 때 연기가 나는 말이죠. 로마의 황제가 들어올 때 빵파레가 울리는 것처럼 축포가 쏘아지는 것처럼 그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번개가 번쩍이는 대단한 화력을 뒤에다가 갖추고 있는 그런 사령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이 비 같은 화살이 나가서 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힘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과 자기 휘하에 있는 그 군대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서 전략을 가르치고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도 없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순하니까.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면 세상이 문제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잘못했어요. 그러는 전제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착하고 물러서 잘못은 잘못대로 드러나고 그리고 불신앙과 적의 괴계에 대해서는 꼼짝없이 순하게 당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에 가서 사정하고 화친을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덕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이미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으면 나가서 깃발을 꽂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을 해도 자녀를 길러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도 그와 같은 스피릿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좀 공격적이죠? 네. 그런데 바이러스가 보세요. 노르망디의 총탄처럼 사람 보고 목회자면 피해가고 착한 사람 피해가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네. 사정없이 공격해오죠. 약한 곳은 뚫고 들어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역시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공중권세 잡은 이들은 우리가 착할수록 우리가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수록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지만 원수 마귀는 연약함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모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 지혜와 모략을 가르치고 가지고 계셔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방패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때는
항상 주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주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치러 가면서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망명의 길을 가지만 그는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궤계를 피해서 길을 돌아가지만 그는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은 나의 길을 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처 없는 길을 가지 않고요.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듯이 빚쟁이 도망다니듯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이 부족해도 건강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도둑이나 침략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깃발을 높이 세우고 북 두드리면서 당당하게 진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명분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를 제공해 주세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여러분, 명장이 어떻게 부하들을 다 사지로 내몰고 다 죽게 만들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 주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 번개를 번쩍이고 연기를 내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큰 물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들에게서 왜 건져야 됩니까? 그들은 8절에 입을 열면 거짓을 말하고 그의 오른손은 사기치고 숨기는 거짓의 오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은 놓아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 한 개도 없고 우리는 맨날 여기저기서 돌리고 당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잘 산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가면서 길이 막히고 풍토병에 걸리고 박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들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고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묶인 상태로도 분명하고 그리고 확신에 찬 간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승전의 의지, 그와 같은 전투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전투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투 의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 제자반 하면서 청년들도 나름대로 바빠요. 그렇죠? 네. 직장에 있는 청년들도 바쁘고 또 학업 중인 청년들도 아마 바쁠 거예요. 이것저것. 네. 그리고 제자반이 시작했는데 새벽기도 대부분 청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또 기도 끝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요. 뭐 별로 모일 용건도 없는데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다가 너무 얼굴들이 밝은 거죠.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예. 돈을 뭐 떼돈을 아직 번 것 같지도 않고 부모님을 그렇게 효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제 깨어나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뭔가가 좋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입니다. 예. 예, 우리가 뭔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이 안에서 내적으로 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새로워진다. 내 안에서 샘이 솟아난다. 뭔가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다. 뭔가 비전에 나를 걸고 살 수 있을 거다. 이제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을 거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운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적게 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평균 수면 시간이 4시간 2분이다 그랬는데 앱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특세하고 제자반 시작하고 또 뭐 신방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죠.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본다면 잠 적게 자면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 거죠. 물 많이 마시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운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죠? 폐잔병처럼 잠만 자면 그게 건강해지겠어요? 육신적인 잠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를 보상할 만한 분명한 자신감이 있으면 그건 상쇄가 되는 거죠. 돈이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그걸 상쇄할 만한 우리에게 비전과 자신감이 있다면 그거는 상쇄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이지만 흩어진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난민이나 유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주도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모략과 명철을 주님께 받고 가지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보거나 유명한 사람들 혹은 재력가들, 나를 도와줄 세상의 인맥들, 그들에게 전화를 대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뒷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형통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기업을 차지합니다. 지난번 휴가 때 라인강, 모젤강변 이렇게 자네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보이는 게 이제 성이죠. 옛날 부엌. 예. 우리 부엌이 아니고 예. 부르그. 예. 이제 우리말로 발음하면 그러고 독일어로 발음하면 부엌. 예. 그죠. 예. 이 부엌에 다니면서 보니까 예. 중세 때 이 사람들 참 치열하게 살았죠. 나와바리 뺏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사방팔방에서 누가 나의 적이 될지 모르잖아요. 예. 낮에는 웃으면서 만났는데 밤에는 범인 쓰고 나타나서 예, 덤빌지 모르니까 그거를 방비하기 위한 온갖 대책을. 어느 성 앞에는요. 거기 가는 이렇게 길이 있는데 길이 하도 험해요. 보니까 뭐 모젤강변에 길이 얼마나 험하랴. 내가 산다니던 사람인데 근데 어찔어찔해요. 그래서 길 이름이 뭔가 봤더니 토데상스트. 그래서 올라가다 다시 내려왔어요. 토데상스트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다가 성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들이 결국은 예 패잔병이 되고 다 잃어버린다면 무슨 성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승산 없는 싸움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여리고 성을 그렇게 무너뜨리시고 방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아이 성에서는 패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모략과 명철로 나가서 승리하고 깃발을 꽂는 거죠. 그렇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둬들인 것들로 우리에게 예,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장사에서 사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뒷배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정면 돌파하고 밀리지 않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흘러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복신앙이에요? 번영의 신앙이에요? 아니죠. 이건 성경적인 원리죠. 성경적인 원리. 네. 하나님 앞에 형통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게 오늘 12절에서 15절. 앞에 있는 구절들은 시편의 하이라이트들인데 12절에서 15절은 이 시편 143편에만 유니크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멋진 말이죠. 아들들은 어디서 그냥 이식해온 나무가 아니라 어렸는데 그러나 장성해서. 네? 예. 제가 중학교 때 농업을 그 선택 과목으로 배웠거든요. 어울리지 않게 농업을. 근데 뭐 가정이나 농업이나 공업이나 이런 걸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을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속성수, 장기 성장수 이런 거 외우거든요. 뭐 오리나무, 오동나무, 은나무, 은사시나무, 아카시아나무, 그다음에 니기다소나무, 플라타나스 이게 뭘까요? 속성수. 그죠? 아닌가? 장기 성장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때 외운 게.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오은하 이리풀 해가지고 외웠거든요. 그래서 속성수 같아. 리기다소나무 속성수 맞아요? 구글 보면 다 나와. 장기 성장수, 오랫동안 성장하는 나무들도 있고요. 그건 이제 뭐 밤나무 뭐 이런 거겠죠? 네. 어쨌든. 그런데 작은 나무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온전한 나무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이미지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해받음을 누리지 않고 그리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나무들.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풍파가 있지만 이겨낼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이테를 배워보면 그 안에 고생한 흔적들 다 남아있을 텐데 이겨낼 거예요. 예. 사춘기 때는 어차피 남의 자식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받지 마세요. 그냥 하숙생이 와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자란 아이들 사춘기 때 잠깐 그 이티가 됐다가 다시 돌아와요. 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제자리로 다 돌아와서 어느새 철이 착 들어가지고 네? 철분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습니다. 네. 이 엄마들은 그 아들들의 그늘 아래 살 거예요. 이 아들들아, 맞아 틀려? 그렇지? 그럼 둘 다 엄마 사랑해 한번 해봐. 예, 근데 아직 장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어리다가 장성할 거예요.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대요. 궁전에 뭐 이오니아식, 고린도식 뭐 이런 멋진 기둥들이 아주 맵시 있게 멋을 내놨거든요. 우리 딸들은 그 궁전의 모퉁이에 이렇게 세워진 아름답게 조각된 기둥과 같다. 멋있는 말이죠. 예, 우리의 이건 꼭 뭐 외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삶이 그러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딸들이 그와 같이 될 줄을 믿습니다.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변성하며 상징적인 표현이죠. 천천과 만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녁에 뭐 드셨어요? 신라면? 신라면이 백곡처럼 가득하고 그렇죠? 신라면을 먹어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먹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주도합니다. 아이고 내가 고기를 먹은 지가 언제였던가 오늘 신라면이네.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잔치에 가면서 나눠줄 옷감, 옛날에는 옷감 같은 거 많이 선물했어요.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옷감 되게 무겁거든요. 이렇게 옷감 해가지고 결혼하면은 그 사돈 댁에도 이 옷감을 갖다가 줬어요. 옷해 입으라고 뭐 취향이야 알아서 하시고 그러면 함에다가 이렇게 쫙 옷감들을 깔아줬거든요. 후수에다가 그런 걸 무겁게 싣고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경주 최부자처럼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렸다. 우리에게 그런 형통의 복이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 사방
우리는 뭐예요? 한 1000km는 돼야 되겠죠. 그 가운데 무너지는 교회가 없고, 예, 고통받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교지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뒷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백성과 자기의 가족들을 거느리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오늘 총리가 회견했나요? 각 이 연방 주지사들하고 예, 메르켈 총리하고 이제 회의를 해서 다시 록다운 담화를 발표하겠다 그랬죠. 아마 예상대로라면 예, 이제 교회는 그동안에 예, 이 관여 대상이 아니었는데 아마 교회도 50명 이상 한 번에 모이지 못하는 예, 그리고 초창기에 그 1차 대유행 때보다는 약간 완화된 조치이긴 하지만 예, 이제 11월 한 달 동안 록다운을 예, 구호가 재밌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록다운 하는 이유는 예,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아, 예, 역시 예, 우리 메르켈 아줌마 위트가 있으시고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다. 예, 그리고 11월 한 달은 저희가 또 좀 움츠리고 예, 그래서 지금 너무 많잖아요. 15,000명 확진자는 지금 사망자도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걸리지 않으니까 코로나가 약해졌나 하지만 시험 결과들을 보면 약하지 않아요. 네. 한국 뉴스에도 보니까 6시간 만에 폐포를 파괴한다. 실험해보니까 폐세포를 6시간 만에 뚫고 들어가서 다 파괴한다. 이제 그런 실험 결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포에 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방심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거 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미래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는 인간의 돈의 루트와 욕망의 루트를 따라 감염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가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주도할 겁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할까 반응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때부터 우리는 그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세상을 주도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로 우리에게 화살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템을 주셔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용장 밑에 절병이 없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요. 아이들 되게 말 안 듣고 성적 안 좋아도 좋은 선생님 한 명 만나면 성적 팍 올라가요. 그렇죠? 선생님 출신들 다 경험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사, 우리 하나님은 좋은 선생님, 우리 하나님은 참된 부모, 우리 하나님은 참된 농부, 우리 하나님은 참된 가이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밀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형통케 하신다. 그리고 그 형통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고 누리고 그리고 전하게 하신다. 1대1 양육도 내가 받은 것은 절반이에요. 받고 나서 양육자 스쿨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또 양육하면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벌거나 건강을 가지거나 뭐가 잘 되는 것은 절반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흘러가고 넘치게 되면 거기서 완성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거기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 저는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 가진 것마저 빼앗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목이 말라요. 저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누릴 거예요. 요단강 걷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일곱 족속을 무릎 꿇을 거예요. 헤브론을 차지하고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시온성으로 만들 거예요. 거기에다가 망루에다가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입니다. 분명히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셔서 여러분 용사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